반갑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캐모노를 리뷰해 볼 AP투자연구소의 전략팀장 이석현입니다. 현재 시간은 2021년 3월 23일 오후 1시 47분이고요. 종목 코드는 217600 되겠습니다. 영상을 보시기 전에 몇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저는 캐모노를 처음 접하시게 되는 분들을 기준으로 영상을 찍어드리고 있기 때문에 기존에 저의 영상과 비교해 봤을 때 내용적인 부분이 상당히 많이 일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첫 번째로 양해 말씀드리고 싶고, 두 번째로는 이제 기술적인 분석 같은 경우에는 기술적인 상황에 변동이 있게 되면 이제 거기에 맞춰서 저희 판단도 바뀔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 양해 말씀 올리면서 영상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비임상 CRO 업체로 안정성 시험, 안정성 양립평가, 유효성 평가, 분석 평가, 병립평가 사업 같은 것들을 영위하고 있는데, 식품의약품안전처 비임상실험기관, 뭐 국립환경과학원 화학물질유해성시험기관, 뭐 농약안정성시험연구기관으로 지정된 바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방문한 SK바이오사이언스 공장 방문 소식과 코로나19 백신 유통관리 구축, 운영사 선정 등의 강세를 보인 적이 있고요. SK바이오사이언스 신규 상장 첫날 상한가 속에서 SK바이오사이언스의 코로나19 백신 비임상 시험 진행 사실 부각 때문에 좀 이제 잠깐 이제 관심을 받은 적이 있죠. 네, 최근 들어서 전체 임상 시험 승인 건수가 연평균 3.2%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CRO 사업 규모가 증가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비임상 CRO 사업은 의약품, 식품, 화학물질, 화장품뿐 아니라 의료기기 그리고 농약 같은 모든 화학물질이 인체에 안전한 것인지, 특정 질환과 목적에 효과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사람이 아닌 실험 동물 같은 이제 모든 시험계, 유전자, 세포, 장기, 칩, 인공 장기, 식물을 이용해서 평가하기 위한 연구를 서비스로 제공하는 사업적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네. 제약업계 입장에서는 고차원의 CRO 시설을 갖춘 기업에 CRO를 아웃소싱하려 할 테고, 이것은 이제 캐몬의 경쟁력 상승 그리고 이제 매출 상승을 의미하겠죠. 자, 그러면 캐몬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가총액은 2300억 정도 되고요. 발행 주식수는 6300만 주, 유동 주식수는 2890만 주 정도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이제 2020년도에 매출액과 영업이익 뭐 이런 것도 이제 좀 괜찮게 좀 상승을 한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손익 분기점을 통과한 매출 성장세에 따른 레버리지 효과다라고 이제 밝히고 있고, 그리고 또 이제 자기주식 처분 이익의 법인세 효과 반영에 따른 장기 순이익 감소라고 이제 꼽고 있습니다. 감소하긴 했지만 그래도 이제 전년 대비랑 똑같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영업이익률도 높고, 그리고 또 이제 순이익률도 나쁘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이제 계속 성장하고 있는 그런 단계의 기업이고 그런 산업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 지켜볼 필요는 있겠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지금 많이 좀 상승을 했다가 여기를 좀 이제 가격 조정을 받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위로 한번 또 이제 갭으로 한번 띄우다가 매도세가 너무 많이 나와서 다시 뒤로 밀린 그런 이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지금 한번, 원래 보통 주가가 오를 때 이렇게 오르는 게 아니라 요거를 이제 미시적으로 이렇게 딱 이렇게 확대시켜서 보면은 이렇게 가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보통은 이렇게 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상황도 넓게 보면 이렇게 이제 요게 요거다, 그쵸? 그렇게 이제 볼 수 있는 겁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너무 낙담하지 마시고 공포에 사로잡혀 계시지 마시고 희망을 갖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산업의 전망 자체가 굉장히 좋아서 그래요. 예, 이제 그래서 이제 그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 캐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희 소장님께서는 매일 무료 추천 종목을 소개해 드리고 있는데, 검색창에 AP투자연구소를 검색을 하시면 상단에 링크가 보이십니다. 요거를 이제 타고 이제 들어오면 가운데에 녹색 라이브 버튼으로 깜빡깜빡 하는 거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 2021년 무료 추천 종목을 클릭을 해보면 1월 4일부터 저희 소장님께서 무료 추천 종목 리딩을 하셨던 것들을 다 이렇게 기록으로 남겨두셔서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오늘은 이제 3월 22일인데 3월 22일에 대해서도 매일매일 실시간으로 댓글로 리딩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자, 7시 40분에 벌써 이제 안내 말씀을 시작을 드렸고, 그 다음에 또 이제 무료 추천 종목을 보시기 전에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은 공지사항 같은 것도 말씀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전일 미국 증시 같은 투자 상황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자료들도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쵸? 네. 그리고 이제 뭐 카톡 친구 혜택 뭐 이런 것도 확인하실 수가 있고, 뭐 예측 분석 자료 제공도 받을 수 있고요. 자, 그리고 이제 9시가 되면은 3월 22일 월요일 시장 개장했습니다 라는 말씀과 함께 9시 1분에 현재 시간 9시 1분 투비소프트 현재가 2200원 기준 매수 라고 이제 되어 있죠. 그리고 이제 1차 목표가 2265원, 손절가 2100원, 뭐 이런 식으로 아주 세밀하게 리딩을 해주고 계시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한 번만 나오는 게 아니라 자리가 나오는 건 뭐 진양산업, 뭐 GL팜텍 전부 다 1차 목표가 뭐 손절가 다 이제 말씀드리고 있고, 이런 식으로 뭐 추천 매수가 2200원 제시해드렸고, 매수가 대비 12% 상승했다 라는 말씀과 함께 수익 축하드립니다 라는 말씀으로 이제 해주면서 계속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자, 이런 식으로 댓글을 통한 실시간 리딩을 이제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은 저희 사이트를 방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